우리 최강석 가이드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그 후 누구 나오죠? 누구 기다리시죠? 이찬원! 네, 네, 진행을 했습니다. 네. 마시고, 네, 이찬원 황윤성! 자, 저희가 여러분, 그리고 또 오늘 이 축제를 이 가요제를 찾아와 주신 광화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먼저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가수 이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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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앞서서 우리 12팀의 참가자분들의 무대와 그리고 또 세 분의 초대 가수의 무대 함께 재밌게 즐기셨습니까? 네! 저도 오면서 정말 이 훌륭한 참가자분들의 노래 솜씨를 함께 이렇게 또 관람을 하면서 왔는데 우리 참가자분들의 실력이 정말 그야말로 대단하죠? 네! 오늘 최강석 가요제 참가 12팀의 우리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와!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훈련들을 소개 난리났다.
저희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면 우리의 상장을 수여합니다. 2004년 5월 5일 음식교수 신민 시작하시는 것이요. 아, 울엄마 울엄마 와 와 기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. 와 울엄마 대상 받은 거야? 와 대박! 와, 대박 사건. 와! 자, 이대훈 씨, 소감 한번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. 예. 자, 앵콜도 꼭 기다리고 있고요. 자, 오늘 선곡을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, 노래도 잘했어요. 소감! 우선,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, 이런 큰 축제를 열어준 곳에 너무 감사하고, 제 무대는 찬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.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이대훈 씨는 오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. 앵콜을 꼭 안 들어볼 수가 없어. 이대훈 씨의 앵콜을 들으면서, 제 시기에 사랑 받다를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해 주신 전방송 유진사 아나운서였고요. 유진사형이었습니다. 여러분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올라가세요. 정읍에서 만나요.